나오나, 예. 장소의 건상 양해심 앉아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이 여의도라고 하는데 여의도에 있는 윤종초등학교를 찾아가면서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등잔 밑이 어두웠다. 늘 다른 동네에서 쫓아가기 바쁘고 여의도를 돌아볼 틈이 없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마침 등잔 밑을 찾아와서 윤종초등학교를 방문하게 돼서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요. 좀 전에 우리 오문환 교장선생님 입구에서 뵈었습니다. 뵙자마자 아주 인자하신 모습이 그대로 풍겨나와서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 정말 좋은 교장선생님이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김효진 명예원장님 또 우리 박광선 선생님을 포함한 많은 우리 교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자라난 아이들에게 좋은 가르침도 주시고 또 학교 운영에 있어서 지혜도 잘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또 우리 부교육관께서 오셨는데 서울시 교육이 대한민국 교육의 중심이 되어서 몸이 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이제 접어들어서 잠시 이제 비가 좀 오다가 오늘은 좀 그쳤습니다만 장마가 되면 혹시 또 이게 큰물 나면 어떡할까 걱정하다가 또 장마 그치면 또 땡볕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걱정을 하는데 오늘은 이 땡볕에 특히 이번에 폭염이 오래될 것 같다 그러고 여름도 빨리 올 것 같다 그러고 많이 더위가 길어질 것 같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오늘은 여름에 한여름에 좀 더 시원하게 우리 학생들 공부도 하고 또 어려운 분들 취약계층인 경우에는 전기요금 부담을 덜어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찾아와 뵈었습니다. 사실 이게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는 것이 아니고 그로 인한 후유증도 커지고 준비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중장기 대책이 세워졌어야 되는 건데 갑작스럽게 추진되었던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요금이 굉장히 지금 폭등을 하는 해야 되는 어려움의 직면에 있었습니다. 거기다 한전 적자는 이제 뭐 40조가 넘어선다고 할 만큼 누적되고 있고 그래서 걱정이 많았는데 다행히 에너지 가격이 조금 이제 하향 안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한전 적자가 워낙 커서 전기요금을 좀 올렸거든요. 올리는데 걱정되는 게 이거 취약계층 학교 같은데 어떡하나 그런 걱정이 돼서 약간 올리면서도 그러나 어려운 분들 서민계층 또 뭐 복지시설 이런 데를 포함해서 이런 데 있어서는 그 부담을 줄여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저희들이 그 뭐 여러 가지 그 지원 정책들을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학교를 찾아와서 학교 냉방비 걱정 안 하시도록 해드려야겠다 뭐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방과 후, 근위상을 들어보니까 방과 후에도 제대로 좀 이렇게 워낙 많이 학생들이 이용하니까 찜통 교실 안 되도록 해달라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이번에 이 당이 정부와 그 사이에 협의를 잘 맞춰서 이 당 협의 결과를 좀 이따 우리 정책위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겠습니다만은 예, 학교에 그 교육청에다 돈을 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전기요금 거기다 플러스로 상당 부분을 지금 많이 들여가지고 그만큼 하면 여름에 이제 찜통 교실 없이 시원하게 방과 후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로 아마 지원금이 내려갈 텐데 그렇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든 하여간 우리가 그 나라의 정책을 펼치면서 세심하게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된다. 하는 마음 가지고서 요금 부담도 좀 더 먼 길로 보면 좀 완화시켜야 되겠지만 에너지 또 절감 정책도 사실 꼭 같이 동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문 열어놓고 에어컨 튼다든지 이런 것들 우리 스스로 우리 자원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좀 자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에너지 캐시백 같은 것도 전기 사용량을 신고하신 분들의 신청하신 분들의 전기 사용량이 줄어들면 자기 과거보다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현금으로 돈을 돌려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이번에 조금 활성화시켜 나가려는데 신청하는데 지금 엄청나게 호응이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자율적인 캠페인이 되면서 에너지도 좀 절약을 하고 또 누진 체계를 조금 더 이렇게 다단계하게 되면 아주 많이 쓰지 않지만 누진에 걸렸던 분들이 조금 더 부담을 줄일 수 있거든요. 그런 누진 체계도 새로 조금 개편을 하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그 에너지 부담을 어려운 분들은 덜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에너지 바우처제를 통해서 이제 그 에너지 복지도 제대로 현장에서 그대로 델리버리 과정에서 누수가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저희들이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을 어떻게든 빨리빨리 좀
정상화시키고 예측 가능하도록, 국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하는 나라 시스템을 만들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저도 이제 앉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여름철 무더기를 앞두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 그리고 무더기 취약 부분에 대한 그런 냉방비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주재해 주신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 비롯해서 우리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님, 양금희 선중위 의원님, 강민국 수석대변인님, 구작은 당대표 비술장도 감사드립니다. 정부 측에서는 우선 강경성 산업부 2차관님, 네, 과학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늘 서울시 교육청에서 설세원 부부교육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윤종초 오문환 교장선생님, 김효진 학교 운영위원장님, 네, 박광선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학교 교실을 보면서 저희들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 개선에 기성세대가 더욱 신경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와 여당은 우리 국민 내 필수적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그리고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최소화를 위해서 고심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깊이 있는 협의를 거쳐서 지난달 전기요금을 불가피하게 조정하게 됐지만은 이번 여름 무더위에 여름을 겪는 분들, 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 그리고 경로당과 사회복지시설에서 냉방비 부담이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를 확대하고 또 전기요금 인상분을 유예하는 등 그런 요금 부담 완화 방안을 또 논의를 하고, 또 서민의 냉방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전기를 절약하면은 인센티브를 드리는 에너지 캐시백에 대해서도 얘기하고자 합니다. 학교와 사회복지시설과 같이 여름철 무더위 취약 부분에 대해서 냉방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또 얘기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시원한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올여름에는 찜통교실이라는 그런 우려를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한정된 학교 운영비 때문에 냉방을 충분히 가동하려 해도 머뭇거리지는 것이 좀 현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서 학교 현장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해드리고자 합니다. 올여름 우리 학생들이 찜통교실에 대한 그런 두려움 없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름철 무더위가 더욱 힘들게 느끼실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도출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의원입니다. 올해 올여름에 아마 역대급 무더위가 몰려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번쯤 학교를 다니면서 찜통 교실을 경험해본 분이라면 이 쾌적한 이 교실 환경이 학습 능률에 얼마나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쾌적한 이 교실 환경이라는 부분은 이제 우리 아이들의 어떤 학습권 또 건강권 이 부분과 직결된 문제고요. 또 그 외에도 또 선생님들의 교육권과 또 건강권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쾌적한 교육 환경, 교실 환경을 만들려면 일단 학교가 여름철에는 전기료 부담에서 해방시켜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가 전기료 부담 없이, 그래서 아이들은 공부에 집중하고 선생님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저는 여름철의 최고의 교육복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전임 정부의 그 에너지 정책의 오류와 실패로 인해서 전기료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 당국도 아마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교실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가 망설여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 당국도 조금 전에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과 박대출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현장에 와서 또 교장 선생님과 또 학교 운영위원장님 등 현장의 목소리를 또 직접 듣고 부족한 점을 좀 보완해서 빈틈없는 쾌적한 여름철 교실 냉방 대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그것이 또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현장에서의 좋은 말씀을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위원입니다. 학교 위원이니까 감회가 굉장히 새롭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교직 생활을 10년을 했거든요. 교사 생활 10년과 그리고 두 아들을 키우면서 사실 여기 계시는 김유진 위원장님을 뵈니까 저의 옛날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학부모로서의 역할도 하고 지금은 에너지를 담당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으로서 학교와 그리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어떻게 우리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함께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아까 우리 김기현 당대표님께서 굉장히 알뜰하게 살뜰하게 지금 에너지의 문제점들을 다 지적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뭐 에너지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7월이나 8월에 누진제 구간을 확대하는 부분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 분할 납부 제도 이런 게 시행되고 있고요. 전 국민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지금 에너지 캐시백 제도에 아마 신청을 받고 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많이 신청하셔가지고 그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와 동시에 학교에 그 찜통 교실 그리고 찜통 일터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꼭 올해는 탈피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꼭 행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비 오던 것도 이렇게 맑게 개어서 제 복인지 저희 학교에 이렇게 어떤 복인지 그렇습니다. 오늘 그 이렇게 좋은 날씨가 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자리가 돼서 나름 자리를 마련한 저로서는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오늘 그 여름철 냉방비 지원 대책 그 당정협의회 정말 어린 학생들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협의를 해주시는 국민의힘 김기현 당대표님, 박대출 정책위원장님, 이태규 정책 부의장 및 교육위 간사님, 그 다음에 양금희 산자부 위원님 예,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신 관계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작년부터 사실 계속 그 인상되고 있는 그 전기 요금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특히 또 이제 올해는 그 폭염이 심하다는 그런 뉴스 예보가 있어가지고 더욱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이에 대비해서 공공요금 우선으로 쓰라고 지원을 좀 해주셔가지고 현재 학교 운영비에 반영하여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그 구체적으로 저희 학교 예를 들면은 우리 학교 전기요금 예산은 올해 4,300만 원 정도 예산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공공요금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서울시 교육청에서 공공요금 우선으로 집행하라고 금액을 사실은 한 6,300여만 원 그 지원을 했는데 거기에서 현재 한 3,300만 원을 추가로 공공요금으로 편성을 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올 여름에는 아마 이렇게 아마 냉방비 걱정 없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윤중초등학교는 우리 학생들이 글로벌 리더가 되어 지구촌 곳곳에서 자기 어떤 능력을 발휘하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지표로 삼고 전 교직원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학교입니다. 우리 그 또한 여기에서 올해 그 이런 어려운 여름철 냉방비 문제가 전 국민적으로 어려운데 저희 학교는 전 직원이 노력하고 우리 학생들에게 교육을 해서 어떤 그 빈 교실 나름대로 한 전등이라도 끄고 또 에어컨 쓰지 않을 끄면서 절약하면서 최대한 그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그 학생들을 위해서 올여름 쾌적한 교육 환경을 환경에서 배우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우리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중초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 김유진입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에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또 우리 아이들이 시원한 이 교실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된 점이 너무 기쁘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돼서 향후 이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어른들로서의 어떤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